공천에서 서울시장이 이기면 야권 재통합 안 할 겁니까? 그런데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제 3지대의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니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그동안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밑에서 퍼뜨리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이기려는 것도 좋지만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이관계가 가장 피나한 일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합만이 갈 길입니다. 대통합만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상식의 사회로 가려면 대통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밝히고 야권 대통합의 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약속드리는 야권 대통합의 진전성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가지겠습니다. 야권 구성원 전체를 통합의 용광로에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 3단계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도두보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야권 전체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자체가 통합인데 2번, 4번 갈라치며 전체 야권의 결집을 방해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 약속으로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윤석열 총장과 제 3지대를 따로 만들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가짜뉴스는 말끔하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야권에 책임있는 모든 분들은 이관계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야권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그 짓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보도드립니다. 그리고 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몸이고 원팀입니다. 저는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선대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연립시정을 완성하고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더큰 이번을 반드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당일 후보로 만들어주신 범야권 지지자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고 더 많은 사람
수가 없는 저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안철수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입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을 단일 대우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한치의 불안감 없이 안철수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단일 후보가 돼 키코 원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서울시정 혁신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더 크고 더 단단한 집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카드도 없어.